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의 제사법 중에서 제일 먼저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사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사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드려졌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하고 죄를 깨닫게 될때 드리는 속죄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속죄제에 드리는 속죄제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속죄일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죄를 깨닫게 될때 드려지는 속죄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로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고요. 다른 것은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지 않는 예물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로 되어지는 예물은 화목제와 같이 또는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될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받으시는 아로마가 됩니다. 그런데 향기롭지 않은 예물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속죄제에 대한 예물 또는 속건제에 대한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기로운 아로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먼저 속죄제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 예물은 다른 예물도 물론 다 같았지만 반드시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만 합니다. 왜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짐승이 속죄제물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거룩한 짐승만이 속죄제물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 속죄제물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그 속죄제물이 그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물이 흠이 없는 짐승으로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속죄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될수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흠 없는 짐승으로 드려야지만 됩니다. 레위기 4장 5절 뒷부분을 보면은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하는데 이 수송아지로 드려지는 것은 제사장 때문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 예물은 왜 드려지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고 범죄를 위하여는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 중에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하여는 드려지는 것이고 범죄를 위하여서는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죄와 범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막연하게 죄다. 그러면 범죄도 죄고 죄도 죄고 구별이 정확하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죄와 범죄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물은 속죄제물을 가져온 사람,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죄의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예물을 드리는 자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드린 예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드려졌다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예물로서 드려졌다.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지불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는 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인처럼 자기 자신을 그 죄의 값으로 드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5절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린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또 시편 40편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곳에 예수님 자신이 드리는 말을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편 69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대신한 고백이라고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우매함을 당신이 우매한 것처럼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또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있습니까? 절대로 숨김이 없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심령 폐부 깊숙한 곳에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 앞에서는 숨김이 없는 우리는 죄악 덩어리다. 이것을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인, 그분이 죄인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시편 40편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은 재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 위에 덮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게끔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 재앙에 둘러싸 있고 그 죄악이 예수님을 덮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달리셨어, 그냥 죽으셨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그대로 담으셨어요. 그 몸에 다 담으셔서 그 재앙을 그 몸에 담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그 몸에 다 덮으셨어요. 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죄를 전가함으로 인해서 죄인처럼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기 때문에 낙심한 심령, 이것이 바로 죄인의 심령인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덮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서 하나님 우러러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그 몸에 짊어지셨을 때 죄인으로 그 모든 죄악이 그를 덮치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그 듣지 않으심을 예수님이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주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버려져야 할 거를 예수님이 버려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실 때는 예수님이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재앙과 그 죄악, 그 모든 낙심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범죄의 차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하여 알 수 있냐면 제물 중에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나뉘어집니다. 속죄 제물은 오늘 속죄제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고 속건 제물은 속건제에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영어로 속죄 제물은 sin offering이라고 하고 속건 제물은 guilt offering이라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이냐? 속죄 제물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고 속건 제물은 범죄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아담에게서부터 지은 죄악, 그것을 원죄라고 표현하죠. 그 죄를 짐으로써 우리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본성이 되어진 상태, 그 인간의 그 죄악의 본성, 원죄라고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악의 본성은 원죄는 어디까지 우리 안에 들어가 주냐면 그 원죄가 결국은 우리의 혼적인 죄성, 생각과 마음이 다 죄로 있어져서 그것으로 가득해져서 인간의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죄의 본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속죄 제물입니다. 속건 제물은 그러한 죄성을 가진 자들이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범죄라고 말해요. 그로 인해서 그 죄성에서 나온 행위,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맺은 그 열매, 그것들을 사하기 위해서 그 범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속건 제물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속죄제는 어떤 사람, 제사장이면 제사장, 족장이면 족장, 또는 회중이면 회중의 범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나타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속건제는 죄성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였으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범죄를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으로 원죄, 본죄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영혼의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면 속건제는 죄성에서부터 지어진 겉으로 행위로 지은 열매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속죄제는 각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속건제는 그 범죄의 열매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속죄제라는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나와요. 전부 무슨 제물을 드렸냐면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가 없었어요. 그럼 속죄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속죄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3절과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똑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고 죄악으로 넘쳐났지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면서도 노아에게 그들에게 홍수가 일어날 것, 하나님이 심판이 이를 것을 말하게 하고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을 독려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육체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가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노아 방주 때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라는 것. 왜 율법이 생겼느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주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 이 범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냐면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구원의 속죄 제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깨달으면 죄가 있는 곳에 사랑이 더욱 넘쳐난다라고 말하죠.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알게 하길 원하셔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더욱더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 죽음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건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그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법 앞에 서면 설수록 죄가 더 드러나고 더 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는 그 여인, 저 여자가 어떤 자인지를 만약에 안다면 저가 저렇게 있지 않을 텐데 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향후 옥합은 너무나 귀한 건데 그걸 깨트려서 자기의 전재산과 같은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은 자기 죄사함이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와 같이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말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향유까지 내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그 죄악 가운데서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니까 사람 대접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와 같이 향후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속죄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옥합을 깨뜨리기까지 나를 깨뜨려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또한 예수님의 그 발에 엎드려서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그 발을 닦으면서 입을 계속해서 맞추면서 그렇게 자기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이와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초청에다가 잔치자리를 벌이는 이 사람들처럼 뭔가 화려한 잔치자리를 해놓고 예배라는 모습으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중심이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깨트리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속죄죄라는 게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줬어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속죄죄가 시작이 됐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게끔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이 내 앞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아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지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나라는 인생은 죄악 덩어리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수혜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자예요. 이 숨 하나만 딱 멎게 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 덩어리라고도 하고 구덕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먼지 같다고도 표현이 되어지고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드려지셨다라는 사실 그 몸에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와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기까지 해서 우리가 당할 모든 것을 그 몸에 짊어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로 받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속죄제물의 짐승에서는 기름만이 번제단 위에 사르게 하였습니다. 자 레위기 우리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오직 몸 안에 있는 이 제물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은 다 떼어내어서 기름은 다 번제단 위에서 사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냄새는 기름이에요. 자,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육체는 하늘에 올려가지 아니하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실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부터 무엇만 받으신다는 거냐? 바로 성령의 열매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신 것,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이 제물의 기름만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 것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서로 둘이 대적한다. 우리가 육이 원하는 것을 성령은 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길 원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자꾸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죠. 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육체는 계속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법에 자꾸 저촉이 된다라는 거죠. 이 죄의 법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법, 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속죄제물로 드려질 때 기름만이 본제단에서 살라지고 그 다음에 피와 기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진박 재버리는 마당에 드려졌어요. 거기서 드려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썼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의 얼마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 외에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지만 나머지 것, 레위기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아멘. 왜 성전 안에서 사르는 것이 아니라 재버리는 성전 바깥에,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불사르게 하느냐. 육체의 것. 세상에 속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체에 훌륭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죠. 영원한 세계에는 아무것도 세상의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우리의 육체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무에서 죽으시면서 죽음 앞에 다 자기 자신을 드려진 것. 이것은 바로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드려지게 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육체이기 때문에. 왜 저주받은 육체라고요?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 육체는
저주받은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골고다 언덕이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것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 하나가 드려지는 거에도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받은 그 속죄 제물과 같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피뿌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대속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말하고 그 몸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불사름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기름범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번제단 밑에 그 피가 다 쏟고 지성소에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되 제사장이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오른발 귀뿌리에 바르고 그래서 제사장도 거룩함을 입은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성소와 휘장에 일곱 번을 뿌려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도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일곱 번 뿌리게 되어지는 것은 일곱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거 아시죠? 완전한 피뿌림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완전한 피뿌림이 누구의 피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슬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뿌림은 바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고 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왜 이 피 뿌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이 모든 제물들의 피를 흘렸고 그 피 흘림은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의 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 예물들을 드리는데 속죄제의 예물을 드릴 때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면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어떤 죄가 있나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4장 말씀, 5장 말씀 이걸 읽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계속 제사장 얘기가 나왔죠. 제사장의 죄를 위하여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지성소를 들어가는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반드시 속죄 제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레위기 4장 5절에 읽었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왜 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리느냐. 수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나눴죠? 수송아지는 예수님. 히브리어 중에 알파벳에서 알레프가 상형 문자로 수소, 뿔 달린 그 머리인데 이 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중에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그는 맹세 없이 된 제사장들과 다르게 태초부터 계속 약속해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 속에도 담겨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담겨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도 그 말을 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약속하셨을 때도 모든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이 있어요.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아멘. 이스라엘의 온 회중 전체 그룹의 죄도 허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전체 회중이 그 지은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지도록 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체 회중, 전체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회중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고 말라고 한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가 그 회중 전체가 책임을 지는 죄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한 게 되어져서 그 죄값을 전체가 다 같이 받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잠자리를 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가서 그 장막안에서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연병이 끝쳤어요. 이런 게 뭐냐면 회중의 범죄예요. 이 회중의 범죄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죠. 회중의 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또한 넘치게 되어진 것.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똑같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물. 레위기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족장의 죄를 누군가가 말해줘서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의 재물을 가져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족장의 죄는 숫 염소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숫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중과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고 족장은 숫 염소를 드리게 하는 거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걸 담고 있고 이스라엘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가진 것이 되어지죠. 근데 족장은 뭐가 되냐면 회중 중에서 각 지파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어요. 전체 그룹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지파들을 다스리는 족장, 지도자를 말한다면 이 지도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 중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지도자가 누구의 책임을 지어주려냐 하면 지파의 책임을 지는 게 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서 허물을 갖게 된 족장, 그는 그의 죄로 인해서 그 족속 모두가 그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숫 염소를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숫 염소는 우리 주 예수님이 지도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과 같이 숫 염소로 죽었어요. 성막을 할 때 염소 가죽이 왜 성소를 덮는 그 덮개 속에 있었느냐, 그 염소 가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같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죄의 값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드려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족장이 드려진 죄는 숫 염소를 그 머리 안수하고 잡게끔 되어져 있어요. 네 번째로 평민의 죄를 위해서 또 죄를 드릴 때 레위기 4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여기서도 누가 그에게 죄를 깨우쳐주면 본인이 알지 못하여도 누가 깨우쳐준다면 그 죄를 깨닫고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나의 죄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죄를 깨달아서 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피를 힘입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가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드리냐면 이 평민은 흠 없는 암염소를 드리게 되었어요. 순염소가 아니라 암염소예요. 그럼 족장과 이 평민의 사이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순염소는 남자를 상징하고 있고 암염소는 여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둘 다 다 죄인이지만 남자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머리의 의미를 갖고 있죠. 지도자, 머리,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족장은 각 지파의 머리이기 때문에 숫 염소가 드려지고 평민은 그 지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암염소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남자요. 우리는 그의 여자.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드려진 숫 염소가 되어지셨고 죄인인 우리는 암염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드려진 거예요? 아 담으로 드려진 거죠. 그 아담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남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으로 오실 때는 죄인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같이 오셨기 때문에 또한 암염소 역할도 하는 거예요. 순염소, 암염소가 주는 의미. 머리로서 지도자로서 드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도 들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민의 죄는 각각 뉘우쳐야 돼요. 누가 대신이 아니라 각각.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죄를 대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고 또한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신 어떤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또 어떤 지도자로서 남자로서 숫염소를 드리고 또 암염소와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어지셨지만 각각 그 피를 힘입는 회개가 있을 때에만 그 효력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첫 사람 아담에 속한 그 죄성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덧붙임을 받을 때에 그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중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의 죄를 위해서 숫염소를 드렸다 할지라도 평민이 죄를 졌을 때 암염소를 또 드려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도대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주님이 그걸 회개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거나 그렇지. 또는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지거나 기도를 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회개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르고 지은 죄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어서 저 사람이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잘못했다라고 너 이거 회개해야 돼 잘못했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성령님이 나한테 네가 가서 저 사람에게 이거를 말해줘라 라고 말할 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레벨이 있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자한테 내가 죄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면 그때 주님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왜 말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다는 거야. 왜 말을 안 하고 왜 안 가르치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셔야지 그걸 내가 왜 말을 하냐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지.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통이 나도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돼요. 우리 주위에 내 마음에 안 들게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게 또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게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주님이 회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나는 변화되어지고 나는 여기까지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은혜 받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회개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건 주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족장에 대해서는 옆에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주라 그러잖아요. 족장은 옆에 사람이 가서 그에게 얘기를 해주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렇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만약에 잘못 가면 누가 가서 이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교회 장로가 또는 교회 장로가 잘못하면 누가? 교회 집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가서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이 가서 말해 주라고 하면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한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분별을 하되 판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옆에서 알면
그것을 중보기도 해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말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 5장 1절에 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죄를 져야 한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무슨 죄냐면요, 이거는 알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드러난 죄예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증인.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적으로 본 거고 들은 거고 그건 가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달라. 앞에 있는 다른 것들하고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죄는 달라요. 누구를 저주하는 소리를 할 때 이 저주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거든요. 오늘 여기서 이제 끝을 맺기 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서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 제사가 있고 다른 제사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나 족장들이나 평민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속죄제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속죄제물의 종류가 다른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걸 오늘 살펴봤습니다. 또한 기름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지만 그러나 그 몸통은 전부 다 진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졌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것으로 성령과 육체가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이 속죄 제물을 드린 주는 예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 회개는 어떨 때 회개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느냐라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를 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깨우쳐줄 때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셔서 죄를 가서 전해줘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라고 말씀해서 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다 보면 더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께서 기도 중에 더 회개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때 회개를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또한 정죄하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를 깨트려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